고래네. 어, 이거 고래 사진이잖아. 사건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야. 하나같이 이렇게 SNS에 고래에 대한 게시물을 올렸다는 거. 그리고 이 아이들 SNS를 살펴봤더니 고래의 바다, 하늘을 나는 고래, 고래의 일기, 우주고래 등등 대부분 이 고래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룹에 소속되어 있었대. 어, 근데 저거 뭐야? 상처를 내서 저 그림을 몸에다 직접 그린 것 같은데? 아, 이게 무슨 온라인 게임 게임이 아니구나. Happy birthday to you. To him it was a joke. It wasn't him trying to commit suicide. I don't see him doing that. He also had to post those pictures to show proof that he had done that stuff. Мне отводилось 144 часа на обдумывание. В следующий раз, когда выйдешь, ты найди себе высотку, пришли мне, сфоткайся, пришли мне и сигани. И всё у них это называется, не всё, нет, именно всё. 미친 거지. 도대체 무슨 미션을 준 거야?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이거를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?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한편의 생각이 들었어. 그러니까 더 퍼지지 않게. 그럼. 그래서 일단 이 게임 혹은 이 챌린지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같이 좀 알아볼게. 이게 처음에는 고래 그룹 같은 곳에 애들이 호기심에 가입을 했을 거 아니야. 그럼 이런 문구가 나온대. 이 선택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. 아, 그렇게 얘기를 해.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.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생각하겠지. 그럼 동의 버튼을 클릭을 해. 그럼 그때 이름, 나이, 사는 곳,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거야. 아, 그 신상 정보를 미리 딱 주시는 거네. 다 모든 거네. 그러니까 이제 신상 정보가 알려진다는 것은 모든 디지털 범죄에서의 첫 걸음이에요. 아.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성착취물에 네 영상이 얼굴이 거기 합성돼서 나왔어. 근데 확인해 줄게. 수사기관인 것처럼 접근해서 아이들의 그 신상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첫 번째 수법이거든요.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그렇지. 그럼. 근데 신상 정보를 입력했다고 쳐?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? 그 후에는 50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미션을 주는 거지. 미션을 하면은 인증 사진이나 영상을 이 게임 관리자에게 보내고 자기 SNS에도 올리라고 해요. 그리고 이 내용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된다. 이게 게임의 규칙이라는 거야. 그래서 SNS에 그런 사진들이 다 올라왔던 거네. 그게 다 인증이었던 거네요, 그러면?